어느 때처럼 저녁 찬거리를 사러 대형 할인점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은 뭘 해 먹으면 좋을까? 장보기의 명목은 저녁 밥상에 올릴 재료장만이 같지만 장보기의 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맛보기 시식. 그날도 갑판대에 준비된 다양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 입가심에 좋은 커피 시음대로 건너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판촉 사원이 주는 커피 한 잔을 그 앞에서 홀짝홀짝 들이키며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고 가버린 한 남자의 무심한 소행으로 공중을 가르던 커피가 하필이면 손수레에 두었던 외투 위로 쏟아졌던 것입니다. 저기요! 이보세요! 이미 멀찌감치 가버린 남자를 향해 아우성 쳐봤자 헛수고이고 한 차례 커피 세례를 받은 손수레는 얼룩과 냄새로 엉망이고 그 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유, 얼른 화장실에 가세요. 물로 닦아야 얼룩이 안 남아요. 여기 휴지요. 이거라도 먼저 쓰세요. 너도 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도 너무 화가 난 탓에 귀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데 참, 하필 이런 데서 외투의 얼룩이 너무 커서 마음까지 원망으로 얼룩진 그때 자자 이걸로 얼룩 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삐죽이 튀어나온 손길 이른 연세의 노부부가 건넨 탄산음료였습니다 미리 계산했으니까 편하게 써요 아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얼룩엔 탄산음료가 좋다고. 자자, 이걸로 닦아봐요. 아, 얼른 받아요. 네? 그제야 제 눈에 보였습니다. 곤루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한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살펴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얼룩을 남기고 또 누군가는 얼룩을 지워주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움이 많아지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랑이 많아지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마련이지요.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스한 손길.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비법입니다.